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. 화이자 백신을 어른이 맞던 것보다는 양을 조금 줄여서 두 차례 접종할 방침인데 부모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. 박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영유아나 어린이 전용 코로나 의료 상담센터엔 요즘 재택 치료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. 아프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? 열이 난 건 어제 아침부터였어요. 그래도 그 전에 무슨 전조 증상은 없었고요.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9살 이하의 확진자는 점차 증가해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282.8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. 식약처가 사전 검토 두 달여 만에 5세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한 것도 이런 확산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. 5세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 허가된 백신과 종류는 같지만 용량은 3분의 1이고 접종은 3주 간격으로 두 번 이루어집니다. 임상시험 결과 예방효과는 90% 이상이었습니다. 접종 후 주사 부위 통증, 발적, 피로감 등의 가벼운 증상은 있었지만 심근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접종을 앞둔 부모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. 반반이에요, 사실. 이게 확실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? 안정성이 보장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. 사람마다 틀리고.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. 그래서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고 면역체계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. 질병청은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대상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.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등 11세 이하 대상 다른 필수 예방접종과 시차를 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